나 살아있어요? 진짜 살아계신 건 제가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닌가 싶어요. 야,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안전을 잘 지켜가면서 이렇게 문화 혜택을 또 이렇게 즐기시는 것도 하나의 복이에요. 그쵸? 네, 오늘 또 1년을 기다려서 오늘이 있기까지 또 너무나 고생하시고 애쓰셨다고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의 인연을 연결시켜주신 주최 측 관계자분들께 뜨겁게 박수 한 번만 주세요. 박수! 그렇죠. 항상 어딜 가든 그냥 당연한 건 없더라고요. 저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누군가가 이 자리를 준비해 줬기 때문이고 우리가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 또 우리의 가족이 있고 우리의 이웃이 있고 우리의 친구가 있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. 그쵸? 좋습니다. 그게 우리 동포 면민의 날을 여는 아마 첫 번째 이유 중에 이유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들었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한 시간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제 발목은 누가 잡는 것도 아니야. 누가 잡아요? 그렇죠. 빨리 가게끔 하고 싶으면 그냥 딱 듣고 박수만 치시면 되고 아이고 그래도 지원이 한 번만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앵콜을 외치시면 돼. 아시겠어요? 그렇죠. 원래 가수들은 그 앵콜 소리 들으면 미쳐요. 미쳐. 아주 그냥 날뛰어.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. 그 기분으로 가수한다고. 네,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감동을 함께하고 같이 즐기고 행복한 시간을 나누면서 지연이가 오늘은 또 어떻게 즐길까 어떻게 또 여러분들과 하나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지만 뭐 있겠어요? 노래가 있고 흥이 있고 마음만 열면 되지. 그쵸? 좋습니다. 저 몇 곡 해야 되나요? 오케이. 그러면 우리 노래 좀 같이 부르고 싶은데 우리 작년에 이어서 올해 여러분들과 같이 좀 노래를 더 많이 더 크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. 어떻게 한번 갈까요? 네! 음악 주세요. 가만히 있으면 뭐 하겠어요. 양손 머리로 우리 두 포면의 밝은 내일을 반짝반짝 비춰줘야죠. 반짝반짝 박수. 나만을 울어보고
빨리 가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한 분이라도 앵콜이 나온다면 지금 안 갈 거예요. 왜냐면 일단 먼저 오면 장땡이지 뭐. 일단 제가 동포면을 먼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든 나는 끝까지 뭔가 내가 아쉬움 없이 다 끝내고 가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아요. 내가 좀 늦게 가면 대전에서 내 곡수가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. 그래도 상관없어. 이렇게 지연이를 반겨주시고 환영해주시는데 지연이가 어떻게 그냥 또 모질게 갈 수 있겠어요. 그래서 지금 정말 땀이 빈지 눈인지 모르고 엄청 흘러내리는데 이제 더 이상 저를 가까이서 보면 아까 지연이와 지금 지연이가 좀 달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보시면 안 돼요. 핸드폰 이렇게 업식 이렇게 막 이렇게 땡기시면 실망할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땀이 눈으로 너무 들어가서 희미하게 보여요. 그래도 여러분들의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. 오케이?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? 소리 질러! 그렇지. 센스가 이렇게 없어. 내가 눈이 이렇게 진짜로 땀이 많이 들어가면요. 눈을 깜빡깜빡 거릴 때 빨간 것도 있지만 앞이 잘 안 보여요, 시야가.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의 소리로 이 분위기와 이 에너지를 느낄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제 마지막 곡이지만 여러분들이 소리를 괜찮아 오빠 알았어 줘 아유 아이고 저 오빠 깨끗해요? 냄새 오빠 냄새인데? 여기서 받아서 준 거야? 오빠 어디 닦았어? 목에 걸치고 있었어? 그럼 땀이 다 묻었지? 괜찮아. 아, 냄새. 아우, 안 닦을 수도 없고, 큰일 날 거지. 그래요, 박수 한번 주세요. 아, 정말. 아유, 그래, 뭐 어때. 멋져보러? 멋지단 얘기를 뭐라고 해요? 아, 진짜 멋져보러 맞아요? 오빠 멋져 불어. 오빠 냄새도 멋져 불어. 괜찮아?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이 같이 닦아주신 이 수건 제가 꼭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 돈 보면 지연이가 많이 지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 마지막 곡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같은 날은 우리가 신나게 오늘 같은 날을 저는 이 노래가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솔직히 아까 박구인 씨가 오셔가지고 제 레퍼토리를 먼저 불러가지고 다른 노래를 또 해야지라고 생각은 했지만 오늘 같은 날은 환희라는 노래가 또 더 잘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때요? 괜찮아요?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날 여러분들과 같이 소리 높여서 화이팅하는 그런 노래가 어쩌면 더 이 노래가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노래를 끝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요. 언제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마주할지 기약은 못하겠지만 오늘을 잊지 마시고요. 정말 그냥 이 에너지 그대로 가지고 열심히 화이팅하신 여러분들 되시면 하는 바람입니다. 오늘 지연이가 혹시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무대를 했고 같이 에너지를 느꼈지만 부족한 부분도 참 많아요. 그런 부분을 그냥 눈 옆에 싹 감아주시고 좋았던 기운만 계속해서 생각해주세요. 아시겠죠? 감사합니다. 앞으로 지연이 많이 응원해 주시리라고 믿으면서 마지막 곡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. 언제나 머리로만 기억되는 가수 지연이가 아니라요 정말 가슴 깊이 오늘처럼 이렇게 기억에 남는 최고의 여러분의 가수 지연이가 되겠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
여러분 진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대체 불가.